없어? 뭐가? 뭐야 이게? 미친.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서우치 디베 저서마왕 노구맨입니다. 오늘은 팔뚝질을 했어요. 아 보들보들. 보들보들하다. 맨날 좀 무겁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도 좀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산뜻하게 가보자 해서 이렇게 좀 귀여운 팔토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공공기관 2강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작성법입니다. 빨리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사실 경력기술서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 매번 위에 나올 거기 때문에 경력기술서를 하나 작성을 잘 해두시면 나중에 쓰실 때에도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력기술서를 잘 쓰셔야지만 밑에 자소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력기술서부터 2강으로 먼저 마치고 3강부터 공공기관 자소서 작성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서술 형식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자, 봅시다. 한번 쭉 읽어보시죠. 10초는 좀 긴 것 같고 5초 드릴게요. 자, 다 읽으셨나요? 잘 썼다. 누가 썼지? 와우. 자, 그러면 익스플레인 하도록 할게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에요. 그냥 지금 봤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핵심 내용을 잘 썼구나 이렇게만 느껴지는데 잘 썼다 이러고 끝내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경력기술서를 써야 돼. 그러면 어떤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라고 그 공식을 그대로 여러분들 경력기술서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판별을 해보도록 하죠. 자, 띡띡띡띡띡띡띡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이 골고루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느 기업에서 근무를 했는지 그냥 블렌드로 썼죠. IT 기업. 그 다음에 내가 근무했던 기간 썼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업무 내용 보죠.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기술서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고 내가 했던 업무들이 뭐 다섯 가지에서 열 가지라고 한다면 그 업무 내용을 모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직무 기술서의 유사한 업무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과 제 유사한 업무들을 두세 가지, 뭐 많게는 네다섯 가지를 선별을 해서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은 서술 형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 가지 내용만 기술을 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업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과. 성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전원 대비 오타일자다. 맞춤법 트위어스. 죄송합니다. 자, 전원 대비 고객 이탈률을 땡땡 퍼센트.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00이라고 표시를 했을 뿐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자, 이탈률 땡땡 퍼센트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했다 썼죠. 자, 그 다음으로 뭐가 나옵니까? 자, 머리를 활용한 전략과 가슴 뜨겁게 진정으로.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자,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쓸 때 스타 공식으로 쓰라고 하잖아요. 스타에서도 A, 액션. 여러분들이 결국 에피소드에서 무슨 행동을 취했고 어떤 액션을 취했냐 이걸 써야 되잖아. 근데 그 두 가지는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머리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한 전략으로 임했다 혹은 내가 마음 뜨겁게 가슴 뜨겁게 임하여 진정 있는 태도로 임했다. 이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한번 봅시다. 고객 민원 대응 속도에 따라 업무 속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왔죠. 가슴 뜨겁게 진정으로 업무를 임해서 뜨거운 사나이인가 봐. 자, 머리를 활용한 전략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기술 관련, 상품 재고 관련, 계약, 기타의 총 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와, 영리하게 했네. 자, 영리하게 했다라는 어떤 업무적인 뉘앙스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머리를 활용한 전략에서는. 자, 이 네 가지 내용이 차례차례 나왔죠. 그 다음에 역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다음에 두 가지 역량을 기를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했네요. 그 다음 문단에 첫째, 고객 민원 DB를 유용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업무 역량을 써왔습니다. 와, 역량이 되게 길어.
자, 이런 영향을 어떤 좀 동사형 영향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공단에서 배포하는 직무 규수서에 어떤 유사하게 나와 있는 키워드를 조금 활용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무 규수서를 조금 활용을 해서 쓰시면 여러분들이 좀 경영 규수서 키워드를 쓰실 때 좀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량을 좀 길게 작성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자, 이 네 가지 내용 다시 서머리 들어갈게요. 자,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성과, 머리를 활용한 전략과 가슴 뜨겁게 진정으로. 자, 머리와 가슴, 그 다음에 역량. 자, 이걸 줄여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 업성 뭐가 와, 이거 너무 업진가? 그냥 재밌으라고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라고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하루 종일 자소서랑 경력 규수서 생각하고 하루에 10개 이상 첨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네. 업성 뭐가 경력 있잖아. 뭐가 업성? 경력 있성.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글자 수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역량에 대해서는 굳이 기술을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 네 가지가 좀 핵심이다. 업성 뭐가 아니면 뭐가 업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건보나 근보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항상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복지관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 주요 업무 나와 있네. 여기 한번 나눴네요, 이렇게. 자, 첫 번째로 주요 업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요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해서 써라. 근데 바로 앞에다가 가독성 있게 구조화시켜서 기술을 했어. 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죠? 업무 능력 단위별로 구분을 했어요. 복지 서비스 상담, 프로그램 관리 및 기획. 자, 근데 꼭 이런 키워드로 꼭 쓰실 필요는 없고 뭐 다른 형식으로 좀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규수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복지 서비스 상담이 아니라 사회복지 혹은 일상생활 가능 지원,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도 돼요. 자, 이 경력교수서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우선 정량적인 수치들이 제대로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어디에 되어 있나? 매월 평균 20명에. 정말 20명을 했는지 몰라. 네,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아, 나는 한 20명 정도 했던 것 같아. 아, 50명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냥 매월 평균, 아, 하루에 한 명씩은 대응했으니까 뭐야, 주 5일 근무했으니까 곱하기 4에서 20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서 그냥 이제 어림 잡아서 20명 정도 했다 라고 좀 더 정량적인 수치로 어필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책임감 있는 일정으로 영감 땡땡계,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당 만족도 80% 달성. 100%라 쓰고 싶었는데 좀 양심에 걸렸나. 대부분 90을 많이 쓰십니다. 아니면 막 95 정도까지 쓰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 하나 확인해 보죠. 우선 주요 업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성과 어디 나왔나, 맨 뒤에다가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머리를 활용한 전략과 가슴 뜨겁게. 자, 머리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머리를 좀 활용을 했다. 면담 대상자 욕구에 맞는 상담으로 지자체 복지 상담 서비스 만족. 여기에 나와 있는 앞에 면담 대상자 욕구에 맞는 상담으로 내가 머리를 활용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가슴 뜨겁게 진정으로. 자, 내가 어떤 업무적인 태도를 갖고 한 거 어디 나와 있나, 책임감 있는 일정 관리로 앞에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내용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역량도 맨 밑에다가 좀 글자 수에 여유가 있어서 맨 마지막에다가 작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주요 업무, 주요 성과 이런 식으로만 나누고, 성과에다가 어떤 식으로 썼냐면 잘 보세요. 머리를 활용한 전략, 그죠? 업무 전략과 성과를 연결을 시켜서 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가슴 뜨겁게 진정으로, 그리고 성과와 연결을 시켜서 한 문장으로 기술을 했어요. 여기까지 정말 잘 쫓아오셨습니다. 제가 목소리에 좀 힘을 빼고 정말 가볍게 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웃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3강으로 공공기관 자소서를 쓸 때 좀 지켜야 되는 원칙들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고, 4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뭐 대인관계 능력, NCS 역량에 기반해서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57립의 자소서 마왕 녹음맨이었습니다.